그렇지. 만연기 대간대요. 오, 그러지 그러지. 어, 그러지 그러지. 됐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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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하나, 셋. 도둑. 예. 정답입니다. 도둑. 예. 정답입니다. 대단한 팀이 나왔죠. 가해 가요. 저를 보세요. 포인트만 집어줘야 돼요. 굳이 저게 필요할까요? 이상한 걸 많이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네. 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해. 자, 눈부신 팀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알아, 알아. 좋아, 좋아. 알고 있네. 오, 대단한데요? 아, 그래. 진짜? 너무 쉬웠어요. 하나, 둘, 셋! 볼링. 네! 자, 나오세요! 광양 유빈. 자,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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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응? 어렵지 않지? 여기 앉아주세요. 네, 아유, 재밌다. 잘한다. 되게 재밌겠다. 되게 재밌겠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팀 같으면 맞췄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럼 던져주는 네. 문제. 자, 오, 아. 오 좋다. 오, 아. 오 좋다. 오케이. 네, 맞아, 맞아. 다시 한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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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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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셋. 두더지 잡고. 두더지 잡고. 자, 두더지 게임인데. 두더지 게임이에요. 두더지 잡기는 산에 있는 두더지 잡을 수 있어요. 잡으세요. 안 돼. 이게 게임이지. 맞아요. 저기 철수. 감독님. 나와 나와 하지 마. 하지 마. 아 오늘 몸으로 말을 말이죠. 저희 팀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로 양 팀 무승부.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뺏어라. 지현 씨와 우리 가연 양. 가연 양이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가연 양이 마음도 대충 이렇게 많이 읽고 있죠? 저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집중할 건 가연이밖에 없기 때문에 가연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생선 자 먹는 텔레파시. 텔레파시 생선 하나 둘 셋. 갈치 갈치 갈치. 와 맞죠. 갈치 먹어야지 뭐. 그러니까 갈치 먹어야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자, 하나, 둘, 셋! 소고기! 이야! 오, 잘 맞아요. 먹는 건 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읽으세요. 단장 선거를 앞두고 마음에 없던 친구가 맛있는 피자를 사주며 꼭 뽑아달라고 부탁한다면 아하. 가연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친구가 이제 피자를 사달라고 자기를 반장으로 밀어달라. 에?
1번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다.